안녕하십니까. 12월 13일 월요일 이한수산입니다. 유자망 없다가 가득 들어왔네요. 유자망배들이 고등어, 갈치, 조기들 잡아왔고요. 파지가 많이 없어요. 파지 지금 이렇게 빼고 좀 두짝 저기 파지. 파지는 많이 이제 안 나오고 정상품들 날씨 차니까 정상품들 많이 나왔습니다. 안강망은 전반적으로는 조기 갈치가 많이 접수됐고, 병어하고 갑오징어들 이렇게 큰 것들 따로 빼놨고요. 양이 부족해서 얘는 지금 20kg가 안 됩니다. 얘는 20kg 넘어갈 것 같고요. 미시야, 뭐 5석으로 담아놨는데 5석, 6석 사이 되겠네요. 이건 7석. 가격 차이 배 납니다. 배, 두 배, 세 배까지 납니다. 지난주 한 100마리 좀 넘어가는 거 입판가 막 100만원까지 가더라고요. 자, 병어하고 덕자하고 잡어들이 다양해졌습니다. 이게 다 잡어예요. 지금 배한척 보면 갈치, 병어 이만큼 다 잡어. 저 끝에까지 한 배입니다. 갑오징어하고 다양한 잡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. 우럭도 있고 장어도 있고 돔, 나막스, 물메기, 갑오징어, 아귀. 지금은 다 맛있는 시절이에요. 지금은 고기들이 단단해져서 맛도 들고 기름들도 차고 다 맛있는 때입니다. 참돔도 많이 보이고요. 고시, 고시나. 자, 넘어가자. 장대, 통치, 방어. 방어, 꼬랑지가 이렇게 좀 각이졌어요. 방어 부실이 구별하는 법. 삼치, 고시, 마리갈치, 사미들, 사미, 꽉찬 사미. 이런 것들 보통 뭐 2만 5천 원, 3만 원돈 생각하시면 됩니다. 한 마리. 칠사, 병어, 참돔, 우럭. 우럭은 초가을보다 확 비싸졌죠? 반재미, 아귀들. 쭉쭉쭉 나가보겠습니다. 경매 시작 한쪽으로. 대삼치들도 좀 보이고요. 마리갈치, 홍어하고 달고기, 농어, 민어, 참돔, 농어, 대삼치, 광어들, 꽃게, 반재미. 갑오징어는 뭐 배들마다 소량 이렇게 좀양 많은 것들. 집집마다 어획량이 조금씩 틀리고. 상어도 있고 상어들도 있고 상어 명절 때좀 비싸져요. 명절 때 많이 찾으십니다. 아기 큰 것들, 밴댕이 다양합니다. 어종이 딱뭐 뭐가 얼마냐고 물어보시는데 매일매일 틀린 이유가요. 담아진 양이 틀립니다. 매일매일. 예를 들어서 여기 보여드릴게요. 자랭이가 지금 이렇게 20kg 넘게, 20kg 한참 넘어가겠어. 얘는 얼마 안 담아져 있어요. 부족하게. 예를 들어서 고시삼치도 어떨 땐 어떤 거는 10마리 담아져 있고 어떤 거는 15마리 이렇게. 얘는 좀덜 담으면 조금 큰 차이로 규격화가 안돼 있습니다. 10마리, 15마리 이렇게 뭐 5마리 시 기준으로 딱 나눠져 있지가 않고 그때그때 조금씩 틀려요. 얘 농어가 큰 놈이니까 4마리 들었고 얘는 지금 10마리 들었고 얘는 5마리 들었고 얘는 지금 12마리, 13마리 이렇게 들었으니까 양에 따라서 나가는 한 상자가 얼마요? 하고 물어보시는데 조금씩 다 틀립니다. 여기 보면 여긴 좀 짤짤한 것들 뭐 12마리 들었을까요? 쟤는 한 10마리 들은 것 같고 쟤도 한 12, 3마리 들은 것 같고. 네, 보통의 갑오징어는 거의 비슷합니다. 위에 12마리 깔아놓고 속을 그보다 좀잔 놈들 마구 담아놨습니다. 이렇게 우리 파라조기 같이 이것들은 아예 잔 놈을 이렇게 빼놨잖아요. 이게 잔 놈을 많이 빼놓으면 얘는 속이 그래도 괜찮죠. 이런 것들은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. 영상 보시고 매입을 다양히 많이 하는 편이니까 궁금한 것도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시세라든지 가격이라든지 필요한 거 있으시면
네이버 밴드 희한수상 검색하시면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. 그쪽으로 보시거나 아, 인터넷 잘 모르겠다 하시면 전화 주시면 저희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. 한 주 시작 활기차게 하시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